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32번 보겠는데 주택법상 용어의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번이 왜 틀렸는가? 이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택 애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용도적은요. 일반 주거적을 삭제하시고 거기다 상업적 이렇게 하십시오. 상업적하고 그 준주거지에 있는 땅에다가 원룸주택하고 도시형 생활택 애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용도적 일반 주거지 틀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3번 준주택 있지 않습니까? 준주택은 469쪽이 있습니다만은 다기노 네 가지를 암기하시라고 했죠.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생활시라는 게 있죠. 그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설 이상이면 숙박시설인데 그때 숙박시설이든 2종 근린생활설이든 근린생활설이든 다중생활설은 주택보로 넣으면 준주택이다. 기숙사 준주택, 노인 복지주택도 준주택, 오피스텔도 준주택이다. 이렇게 네 개를 암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로 4번. 이것은 471페이지 있는데, 그 세대운영 공동태,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관심있게 받으셔야 되죠. 사업계획서를 얻어 건설했다 포인트 잡고 건설하게 되는 세대운영 공동택의 건설 기준이 있죠. 그때 세대운영 공동택은 그 단지 전체 세대수가 그 말이에요. 세대수가 그 단지 내 전체 세대운영 공동택은 그 세대수가 주택단지 안의 전체 세대수 대비 3분의 1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3분의 1 넘어서는 안 된다. 건설 기준은 그렇고요. 만약 설치 기준 나오면 설치는 그 전체 단지 세대수 대비 10분의 1 넘어서는 안 된다. 이걸 헷갈려서 안 돼요. 설치가 나오면 10분의 1을 넘어서 안 되고 건설이 나오면 13분의 1 넘어서 안 된다. 이 수치를 헷갈려서 안 되겠다. 꼭 생각해 두십시오. 건설 기준은 3분의 1 넘어서 안 되고 설치 기준은 10분의 1 넘어서 안 된다. 이거. 그 다음에 5번 참고로 보시고 33번 이것은 483쪽 495쪽 있는데 주택조합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5번이 틀렸습니다. 주택조합의 발기는 언제 주택조합에 가입한 걸로 법적으로 간주해버리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 그걸 줘버려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 그 말 줘버리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 그 말 줘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오늘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시장구 구청장 때 했다 그러면 그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에 조합에 가입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주택조합 개정된 자료를 지난주에 드렸을 거요. 그 개정된 자료가 시험에 꼭 나오니까 그 자료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꼭 시험장에서 마치도록 해야 돼요. 기본세도 없고 그러니까 꼭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주택조합. 자, 그 다음에 34번. 주택상환 사채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549쪽부터 552쪽에 있는데 1번 왜 틀렸냐. 무기명 그 말할 때 무자만 지으면 되겠네. 주택상환 사채는 기명증권으로만 발행한다 그래야 되죠. 우리 공법에서 주택상환 사채할 때 상환이 보이고 또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 채권할 때 상환이 보잖아요. 상환에 보면 무조건 기명증권이다. 무기명증권 아니다. 2번 맞습니다.
이 주택상호 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계획서 작성해서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되고, 3번. 한국 토지 지동사를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지우지 말고, 한국 토지 지동사에다 줄 것이고, 밑에다 보증 받지 않고, 발행,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그래, 보증을 받지 않고 발행합니다. 한국 토지 주동사는 보증을 받지 않고 발행하죠. 그러면 누가 발행할 때 그 나머지 쭉 가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보증을 받은 때 하나여 주택상호사채를 발행했을 때 그것도 줄 것이고 누가 발행할 때만 적용하느냐? 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합니다. 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죠. 그래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만 보증 꼭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상실한다 이거 지워버리세요. 상실한다가 아니라 상실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 등록사업자가 법을 위반해서 오늘 등록을 말소당했습니다. 이미 근데 그 친구가 발행했던 주택상호사채였네요. 그거 그대로 유효합니다. 효력을 상실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 그 말 지워버렸어요. 소유권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 그 말 지워버리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 그 말 지워버리고 그랬다가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그래야 되죠. 자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5번 3례란 말 수치가 중요합니다. 3년. 그래 주택상호사채 상환을 3년을 쳐왔습니다. 이게 키포인트니까 꼭 알아시고 35번 택지 등 취득 시행 보호 뭐 틀린 게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이것은 복수 정답이에요.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습니다. 1번과 2번을 묶어 쳐가지고 연결해서 알아주세요. 1번과 2번 1번과 2번 묶어 쳐가지고 자, 이거 국가, 이거 지자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을 국유지를 하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을 공유를 하죠. 이때 국가 지자체는 지네들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각한다, 팔아먹는다, 빌려준다, 임대한다. 그럴 때 바로 이걸 넘겨받고자 하는 사람, 임차인, 매수인 있잖아요. 결정할 때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경쟁입찰. 그런데 특례를 둬가지고 경쟁체를 저기 하지 않고 그냥 이러이러한 주택을 건설한 자가 나오면 그자한테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다. 어떤 자냐. 이거 넘겨받아가지고 국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겠다. 조합주택을 건설하겠다. 그에 따른 대리를 조성하겠다. 이런 자가 나오면 우선 매각과 임대를 허용하죠. 이게 중요해.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의 수치 40 안 되고 50. 그런 자에게 우선 매각과 임대 가능합니다. 이네들은 이제 사가면 매수인이 되죠. 빌려가 임차인이 되죠. 그래서 이네들 매수했다면 임차 받아서 그날부터 2년에 원했던 사업에 들어가야 돼요. 만약 안 들어가면 다시 뺏겨요. 팔았던 것은 다시 뺏어온다고 환매 빌려서 임대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2번 3년이 틀렸죠. 3년이라 2년 그리고 하이한다이라 할 수 있다.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요 우리 기본서 508쪽 있는데 508쪽 있는데 자 이 좀 문맥이 매끄럽지 않아요. 지문이 안 좋아요. 지문이 안 좋고 문맥이 안 좋고 그래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시험에서 자 이것은 이해두셔. 그 3번 지문 공부할 때에 우리 주택법에서요 수용을 인정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 이때 수용은 아무에게나 인정하는 게 아니고 국지공에만
국가 지방사천체 한국토지사 지방공사 약적 국중이라고 하죠. 이네들이 국민주택 건설 그에 따른 대지 청사와 한다. 그럴 때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도록 인정합니다. 이때 수용할 때에는 공칙을 준용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시 등의 보상법률. 그런데 이 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이 자들에 의하여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자체가 공익사업이 돼요. 공칙법 제4조에 이들이 하는 이 군택 건설 사업 그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규정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공익사업을 하는 이자들이 수용권 인정받으려면 공직법상 이걸 신청해서 이것 받아야 돼. 사업 인정. 그래서 공직법상 사업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주택법상 별도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받을 필요 없어. 사업 계획서를 받은 걸로 간주하거든. 이거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공직법상 사업 인정을 주택법상 사업 계획서 본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틀렸고 엉망이 되었어. 엉망이 돼. 반대해야 돼. 공직법상 사업 인정을 받으면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으로 본다 그래야 돼. 그래서 바뀌었어. 바뀌었어. 이 선생님이 표현을 잘못했던 것 같아. 자, 아무튼 3번도 틀렸다. 꼭 알아시고.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고요. 4번에 잘할 것은 이 국가할 때 국, 한국토지사 국, 이 국국에게만 인정하는 규정이에요. 국가하고 한국토지동사 두 사업 주체에게만 이렇게 국가가 전국에 다니면서 국가라든가 한국토지동사 국가에서 만든 거죠. 국국이 지방에 다니면서 토지 매수 업무하고 손실보상 하려면은 그 토지 지주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주들 잘 알고 있는 지자체 있잖아요. 야, 너네들이 토지 매수 업무 좀 처리해줘. 너네들이 그 손실보상 업무도 처리해줘. 돈 좀 줘. 이렇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두 면만 그렇게 위탁할 수 있지 다른 사업자들은 그걸 적용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통과하고 5번에서 중요한 것은 끝에 있다 써요. 이 경우 채비지 양도 가격은 5번. 이 경우 채비지의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에 기준한다. 그래, 채비를 팔아먹을 때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원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양도가격은 원칙은 감정가를 기준으로서 팔아먹는 거예요. 다만 임대주택 건설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칙은 감정가의 예외적으로 조성원가다. 이렇게. 그 다음에 36번. 이것은 533쪽부터 536쪽에 있는데 국토교통장은 A적을 투기과유로 지정하였다. A적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답은 2번이죠. 2번이면 A적에서 바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는 투기과유로 지정된 이후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는데 바로 그게 아니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말 쳐버려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말 치고 그 자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그렇죠. 입주자로 선정된 주인은 이렇게 바깥에 입주자로 선정된 주인은 이걸 우리는 흔히 분양권 입주권이라 하죠. 그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주인은 투기 과유지구 지정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의 전매가 된다 할 때 주택의 그 말 쳐버려요. 주택의 그 말 쳐버리고 바로 입주권
다른 법에서 보면 분양권 이렇게 쉽게 말해. 입주권 분양권 전매행위를 제한하자 해서 지나죠. 특위가주가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37번 전매행위 제한 틀린 건데 526페이지 있습니다만은 2번이 틀렸죠. 1년이 아니라 2년. 그렇죠. 수치 좀 암기하고 그리고 1번에서 세대원이 근무상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문제 때문에 줄 거예요. 이제 전원이 가야 돼.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을 제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겠다. 그럴 때만 전매 제한 A가 인정돼서 전매가 풀리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4번도 세대원 전원이 그 말 체크하고 5번은 일부에 따라 떠넘치고 배우자에게 증의할 때 일부 중에 배우자한테 그때는 가능합니다. 38번 이것은 547페이지 하고 548페이지 있는데 토지 임대부 분양 때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마지막 전세권이 아니라 지상권이죠. 그래서 그거 1번은 꼭 알아주세요. 토지 임대부 분양 때 그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근데 소유자 75% 우리 갱신하자라고 충고할 때 75% 찬성하면 40년 또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살다 나가도록 하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 토지 임대부 분양 택을 넘겨받았다 그러면요 30살에 분양받았다 그러면 40년 살면 70살 70살까지 살다가 그 살고 계신 분들이야 우리 다시 갱신하자 75% 찬성하면은 재갱신이 있어가지고 40년 연장되잖아요. 그러면 70에서 40단 110살까지 사네. 그러니까 아무 지장 없죠. 나머지는 뭐 중요한 거 없어요. 토지 임대부 분양택이 뭐냐면은 토지는 내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면 내가 토지는 가지고 있고 소유권을 주택만 분양받은 자들이 소유권을 넘겨받죠. 그러면 분양가 싸지 않겠습니까? 이건 서민형 주택이죠. 자. 그 다음에 농지법 보겠는데요. 38번 이것은 농업진흥조 지정으로서 580조가하고 588조까지 연결됩니다만은 5번이 틀렸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의 말을 좀 할까요. 농업진흥구역 은자 지워버리고 은자를 지워버리고 으자로 농업 5번 농업진흥구역의 용수 확보, 수질 보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을 말한다 때 그 5번 아까 의자 수정했나요? 그렇다면 참말로 5번 있죠. 5번 앞에다가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 농업 보호구역은 주어를 쓰나 농업 보호구역은 이렇게. 그래 농업 보호구역은 농업 진흥 구역의 용수나 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건 농업 보호구역이다. 알겠죠? 그리고 농업 진흥 구역은 또 달라요. 농업 진흥 구역은 바로 580페이지 있으니까 너무 길어. 기니까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농지 계량 삽입 가지고 농지 정리 했어. 이렇게 경지 정리 삽입했죠. 이걸 농지 조성 삽입이라고 그래. 농지 조성 삽입했다. 그래 예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농지가 어때요? 집단화 돼 있죠? 뭐가 있다고? 농지가 어떻게 됐다고? 집단화. 이 말 꼭 보여야 돼.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지정 것이 농지 집단화되어 있는지, 농지 집단화되어 있는지에 따신 것이 농업 진흥구역, 진흥구역. 그래. 그래서 농업용으로만 이 토지 이용하고 이용을 하도록 하자 해서 집단화시켜서 만든 농지가 농업 진흥구역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진흥지역은 동그라미 바로 2번 꼭 알아주셔야 돼요.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어디다 지정하느냐 녹간농지에 따라 지정하는데 특별시 녹지는 지정할 수 없다.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도 시군에 따라 지나올 수 있지만 특별시도 혹시 지나올 수 없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지정에 따라 합쳐봐요. 지정은 누가 하느냐? 시도사가 이렇게 쓰네. 시도사가죠. 시도사입니다. 지정은 시도사한다. 시도사 지정할 때는 미리 농림축산식품위원회한테 승인청에서 승인받고 지정하죠. 승인청을 받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땅이 녹지가 있다, 계획관이 있다면 미리 국장하고 협의를 해야 돼. 이거 농업진흥위원회로 지정하도록 승인 내줘도 됩니까? 라고 승인을 내주기 전에 국장과 협의하게 됩니다. 1번이 그거고요. 다음에는 통과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다. 이렇게 한 필지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여기가 농업진흥구역이고 여기가 농업보호구역이에요.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에 걸쳐 있는 정도가 330헥타르 이하밖에 안 돼. 그랬더니 330헥타르 이하 뛰어가야 너는 농업진흥구역에 행위제한 적용받고 이쪽은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행위제한을 적용받자. 각각 하자. 이러면 토지 효율성을 제외. 그래서야 농업진흥구역에 속해 있는 토지분의 면적이 330헥타르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농업진흥구역에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말고 이쪽 다 밀어줘 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호적으로. 규제가 약한 보호적으로 다 밀어줍니다. 자. 40번 이것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그다 줄 것이 한 개 딱 써놔요. 한 개밖에 없어. 애월댁에 조치명령을 위반했다 그럴 때는 하나 취소해야 돼. 그래서 4번 2번입니다. 남은 1번 3번 4번 5번 묶어가지고 끝들여서 써.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번 3번 4번 5번은 묶어가지고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은 끝을 했다. 점따당 찍고 그냥 점 찍을 필요 없어. 경호 옆에다 바로 써버려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필수적이 필수요. 그래서 꼭 구분하십시오. 남은 할 수 있다. 남은 할 수 있다. 하나만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안녕히 계십시오. 예.